지방자치단체 관계자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열린 시군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주시 황병관 경제활성화 실장과 함께 영주 전통시장 육성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뭐 전통시장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영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영주에는 12군데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의 선정에 힘쓴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의 여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으므로 시장 환경 개선과 함께 특색 있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상인대학, 포장지 개선사업, 택배사업, 정년창업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공모사업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지난해 선정된 정년상인창업지원사업으로 신영주 분기시장 내에 빈점포 6곳을 증폐하여 정년상인들이 창업을 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인 영주 365시장에도 정년들이 길거리 포차 8대를 운영하게 된 후로는 시장 분위기가 보다 젊고 손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는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골목형 시장 조성사업, 공동마케팅사업, 상인대학 운영 등이 선정되어 사업비 9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특히 신규 번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 240대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내년까지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영주 번개시장을 고객 접근성이 좋은 시장의 특성을 살려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5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그 시민들, 고객들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생활공간입니다. 시장이 살아나면 지역경제도 함께 활기를 띠일 것입니다. 전통시장에는 흥정을 통한 에너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생기를 느낄 수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이 있고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소비자 여러분, 값싸고 신선하고 제일 좋은 상품과 정이 넘쳐나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로부터 지역 현안에 들어보는 열린 시군정. 오늘은 영주시 황병관 경제활성화 실장과 함께 영주 전통시장 육성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